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. 안녕하세요. 도전88입니다. 의성법원 경매에서 경북군의군 북예면 남산리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요. 요거 이제 주도로가 이랬습니다.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요 3m 그 농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어지는 땅이 그러니까 한 얼마 안 됩니다. 한 200m 들어오시면 농로길을 따라 3m 농로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그 매물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빠져서 이어진 농로길로 들어가면 그 물건지가 있습니다. 오랜만에 임장을 합니다. 총 평수는 그러니까 1577제곱미터 478평이고요. 금액이 35만원, 평당 35만원으로 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팔공산 터널에서 8분 거리, 그 차 타고 한 8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3m, 폭이 3m 정도 되는 그런 농로길과 접해 있는 땅입니다. 현재는 묵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울타리가 좀 처져 있고요.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도로를 접한 땅 이런 것들은 보통 평균 60만원에 거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감정 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좀 궁금한데요.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이죠. 작년에 67만원 그것도 이제 임야 전답도 아니고 임야인데 도로 옆에 67만원으로 이제 경매에 나왔거든요. 1차에 이제 낙찰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시세보다 많이 그 저렴하게 나왔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임장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. 경매 일자는 2월 14일 그 대구 법원 그러니까 의성 지법에서 합니다. 보증금은 다시죠. 그죠? 보증금은 10%만 제출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아마 1억 6700만원 정도 합니다. 평당 35만원이고요. 이 땅입니다. 자, 뭐 드론이 없어서 일단은 뭐 드론으로 촬영을 못할 것이고 도면을 올릴 테니까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길과 이어져 있죠. 그죠? 길과 이렇게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길이 도면상 도로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그 확인해 보시고 설계사무소에 가셔서 건축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농지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외지에서 주말 농장으로 뭐 이렇게 하실라 하면 한 가구당 300평밖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서 공동 명의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대구에 편입되고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평균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경매에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쁠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뭐 차가 들락날락 거렸죠. 그죠? 그리고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울타리는 이제 채무자한테 좀 치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일단 둘러보겠습니다. 아 맞다, 임대
현재 봤을 때 임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임대는 없습니다. 여기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. 당연히 이렇게 묵어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임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임대는 임대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낙엽을 여기다가 쌓아놨죠, 그죠? 낙엽 그릇 말랐고 낙엽을 갖다 놨는 것이고요. 지금 울타리를 쳐져가 있는데 울타리가 좀 크게 쳐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아래 안쪽에서 찍으니까 이게 뭐 전체적인 모양이 잘 안 나오고요.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자 주변의 땅 이렇게 있겠죠. 주변의 땅은 전부 다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. 위에는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쓰고 있네, 그죠? 바로 또 과수원 바로 밑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. 요 이제 경계는 보면은 뭐 옛날에 측량했겠지만 경계는 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조그만 이제 도랑이 하나 도구를 쳐놨는데 조그만 도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 밑에 지역은 다 그 이 땅이라고 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깥에서 다시 도로에 나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땅은 일단은 뭐 도로 높이까지 있고요. 평평한 편입니다. 평평하고 경사가 없습니다. 경사가 크게 없고요. 평평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따로 이제 소실될 만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경사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사가 있어 가지고 이제 소실되는 땅 그런 땅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죠, 그죠? 땅 경계 쪽으로 지금 그걸 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평수가 478평, 경매가는 1억 6,700, 평당 35만원, 주변 시세는 한 60만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 평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와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요 도로는 다 있죠, 그죠? 자, 여기는 본 땅인데 좀 쪼빗한 부분입니다. 군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. 북에면 남산리 385번지 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될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지에서 사시려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요. 농업인들은 농지법상 땅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외지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한 가구당 300평 밖에 사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농지증의 문제 되겠죠, 그죠? 자, 농지증일 경우에 농업인이 직접 현재 사는 농업인이 농지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군위군과 인접한 그러니까 연접한 곳에 사시는 분은 그 동구가 되겠죠, 그죠? 동구는 일주일 만에 나오고요. 북구는 더 가깝지만 북구에 사시는 분은 14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경매 끝나고 일주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리 농지증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그 공휴일이 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. 법원에서는. 법원에서 그날 일주일 후가 주말인 경우
그래가 연휴인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사이에 연휴 낀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미리 농지증을 확보한 후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자, 저기 창고 울타리 그 대가 있는 저땅 저쪽이 넓고 그죠? 이쪽이 좀 좁빛한데 사실은 그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쪽 좁은 부분은 현재는 네모 반듯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평탄하고요. 경사가 없습니다. 주도로는 저쪽에 집이 보이고 그렇죠, 그죠? 저쪽이 주도로고요. 주도로에서 조금 들어왔는 곳입니다. 그래서 뭐 크게 뭐 들어오지도 않고 한 100m 좀 더, 100m보다 조금 더 들어왔죠, 그죠? 100m에서 한 150m 들어와서 있는 땅입니다. 자, 오늘은 북계면 남산리에 위치한 밥으로 되어 있죠, 그죠? 땅 경매 나온 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. 관심 있는 분은 경매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도전88이었습니다.